네, 50분이 되어서 이제 시작을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국항공우주연구원 홍보협력팀장 옥수현입니다. 항공우주과학기자 아카데미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의 주제는 도심 항공 모빌리티입니다. 오늘의 일정 간략하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영화 과학기자 협회장님 인사 말씀이 있을 예정이고, 이어서 서울대 기계항공공학부 이관준 교수님과 황우현 황천정 개인항공기 사업단장님께서 발표를 각각 20분씩 해주실 겁니다. 발표 후에 질의응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이 있으신 분들은 Q&A 창에 질문을 올려주시면 발표 후에 제가 발표자분들께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전에 공지해드린 일정에는 황천정 단장님이 먼저 발표하시고 이어서 이관준 교수님께서 발표해주시는 걸로 공지해드렸는데요. 내용상 UAM의 기술 및 세계적 개발 동향을 먼저 듣고 국내 동향이랑 황우현이 추진하고 있는 오파부 기술 개발 사업을 소개해드리는 것이 내용을 이해하시는데 조금 더 도움이 되실 것 같아서 순서를 좀 변경했습니다.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어서 이영환 과학기자 협회장님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과학기자협회장 이영환입니다. 봄이 됐습니다. 하늘을 바라보면 새들도 날고, 저기도 나도 날았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발표하는 내용은 아마 그런 인류의 꿈, 우리 모두의 꿈을 조만간에 현실로 만들어줄 기술을 소개하는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근데 하지만 과거의 나르는 자동차, 그럼 최근에는 드론 택시로 불리던 이 UAM 기술이 최근에 중국 이항의 추락을 통해서 의구심도 많이 들고 있습니다. 과연 이것이 기술적으로 가능한 일인가? 혹은 기술만 개발된다고 해서 다 되는 일인가? 아마 하늘을 난다는 것은 새로운 길을 만드는 것보다 더 어려운 일이겠죠. 비행기가 날때 만들어진 그 도심 공항이나 이런 모든 인프라 시설도 있어야 될 것이고, 그다음에 하늘을 날고 있는 이런 UAM을 규제하는 혹은 통제하는 안내하는 그런 법적 규제도 있어야 되겠죠. 그 모든 것들을 다 한꺼번에 이룰 수는 없겠지만 지금부터 하나하나 만들어 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황천정 단장님과 이관준 교수님께서 발표해 주시는 자료가 그 발표해 주실 내용이 기자들이 앞으로 이 분야를 취재하는 데 중요한 소중한 정보가 되기를 바랍니다. 많은 기자들이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발표자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먼저 첫 번째 발표해 주실 분은 서울대 기계항공공학부의 이관준 교수님이십니다. 네, 교수님 발표해 주시면 네, 됩니다. 예. 저는 방금 소개받은 서울대학교 기계항공공학부가 아니고요. 항공우주공학과의 이관준입니다. 최근에 1년 전에 항공우주공학과로 독립을 했거든요. 죄송합니다. 항공우주공학과 소속이고요. 저는 항공우주공학과에서 회전익기 해석과 설계를 주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일단 발표를 드리면서 UAM에 대한 전반적인 기술적인 이슈들에 대해서 일단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보이시나요? 이 공유되는 화면이? 네, 잘 보입니다. 예, 그 말씀을 드린 것처럼 뭐한 20분 정도 시간을 들여서 UAM과 관련된 핵심 기술과 관련 그 기술 동향에 대해서 주로 이제 그좀 이론적인 내용들을 주로 말씀을 드리고요. 아마 구체적인 내용들은 뒤에 황찬영 단장님께서 아마 해주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발표 순서는 뭐 eVTOL 주로 이제 기체 포커스로 해서 이제 말씀을 드릴 예정이고요. 그 관련된 기술적인 이슈들 그리고 향후에 뭐 아웃룩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이 그림은 뭐딴 데서 보셨을 수도 있는데 19세기 말에 그 프랑스의 뭐 알베르 로비다라고 하는 사람이 20세기의 도시 모습을 상상해서 그 그린 그림이 되겠습니다. 보면 이제 뭐 흔히 사람들이 생각하는 게 라이트 형제 이전에는 하늘을 날아다니는 비행기를 상상도 못했다고 생각하는 전혀 사실이 아니고요. 이미 19세기 말에 뭐 이런 식의 이야기들은 많이 있었어요. 누가 언제 할지를 몰랐을 뿐이지. 그러니까 이미 19세기 말에 이미 도심에서 이런 소형 항공기를 타고서 이제 이동을 하는 상상들을 했다는 거고요. 보시면 이제 지금 흔히 우리들이 볼수 있는 프로펠러 비행기 형태를 가지고 있고, 흔히 요즘에 우리들은 버티포트 같은 데 사람들이 뜨고 내리는 그리고 공간을 좀 최소화하기 위해서 이제 날개를 폴딩을 할 이런 개념으로 이제 뭐 상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이 사람이 이제 또 다른 그림들을 보면 이제 오페라를 보고서 집으로
돌아가는 모습을 상상을 했는데 보면 굉장히 다양한 종목, 다양한 크기의 소형 항공기들을 보실 수가 있고 실제로 지금 이런 비행기들이 뜰 수 있을 것 같지는 않은데 보면 이제 혼자 타는 것도 있고 뭐 두 명이 타는 것도 있고 버스처럼 뭐 수십 명이 타는 이런 다양한 형태의 소형 항공기들이 파리의 시내를 날아다닐 거라고 상상을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 도시 안에서 이제 소형 항공기를 통해서 이동을 하는 이런 그 개념은 뭐 새로운 게 아니고 이미 19세기 정도부터 많은 사람들이 상상을 해왔던 그런 개념이 되겠습니다. 예, 보시면 이제 1957년도에 뭐 7월 달에 파퓰러 미케닉스라고 하는 미국의 잡지의 표지를 보시고 계시는데 이때 이게 보면 이 형상이 이제 우리들이 흔히 얘기하는 이제 버킷 밴 타입이라고 할 수 있는 이제 소형 그 비행기인데요. 이게 보면 이제 집에서 출퇴근을 하는 이런 걸 타고 출퇴근을 하는 모습이 표지 이게 이제 나와 있는데 이때 이 기사에서는 앞으로 10년 이내 이런 비행기가 상용화된다라고 1957년도에 이제 이런 그 잡지에서 기사가 나왔는데 같은 잡지에서 60년 후에 2016년도 4월 달에 이제 같은 잡지에서 이 항이 표지 모델로 나오면서 이제 플라잉카라고 하는 기사가 또 나온 거예요. 60년이 지난 똑같은 얘기를 계속 반복을 하고 있고 이게 기술적으로 금방 실현이 될 것 같았는데 아직 60년이 지난 이후에도 이게 실현이 안 되고 있다는 거예요. 상상을 하기는 쉬운데 기술적으로 구현은 어려운 그런 대표적인 공학적인 문제라고 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제 UAM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여기 보시면 2016년도에 우버에서 엘리베이트 프로젝트라고 하는 것을 이제 그 개념을 제시를 하면서 관심이 촉발이 됐는데 보통 우리가 UAM이라고 도심 뭐라고 하죠? 도심 그 공중 뭐 교통 뭐 항공 뭐 이렇게 이제 부르는 건데 이게 이제 기본적으로 버티포트라고 하는 도시 안에 산재되어 있는 뭐 스테이션이죠. 그러니까 그런 데서 이제 포인트 투 포인트로 사람이나 화물을 이동시키는 이제 그 에어 서비스를 의미를 하는 거고 이게 이제 기존의 항공과 다른 것은 이제 로우 코스트. 그러니까 사람들이 탈 수 택시비보다 약간 비싼 정도의 가격으로 운용될 수 있는 신개념의 이제 에어 서비스, 에어 트랜스포테이션 서비스를 의미를 하는 건데 UAM이라고 하는 거 그 말 자체는 특정한 형태의 비크를 의미하는 게 아니고 이것과 관련된 인프라라든가 규제라든가 뭐 퍼블릭 억셉턴스에 관련된 일체의 그 이코 시스템 전체를 의미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보통 이제 UAM을 그냥 어떤 비크를 가리키는 말로 쓰는 경우가 있는데 UAM보다 훨씬 큰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우리 비이클을 얘기를 할 때는 주로 이제 전기 추진 수직 기창륙이기 때문에 UAM eVTOL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게 적절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로 이제 60년이 지난 이후에 이런 것들이 다시 이제 관심 촉발되게 된 계기는 몇 가지 이제 계기가 기술적으로 가능하게 된 것이 가장 큰 이유라고 할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자율비행이 이제 기술적으로 가능한 단계가 됐다는 거고 특히 이제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자율비행은 자동차 자율주행 자동차 기술 발달에 상당히 힘입은 바가 큰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배터리나 하이브리드 일렉트릭 기술이 비약적으로 발전을 하면 전기 추진 비행이 이제 기술적으로 가능한 단계가 됐다는 것이고 수직 이착륙이 가능한 항공기 형태에 대한 어떤 기술이나 지식이 상당히 축적됐다. 이런 것들이 기술적인 배경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UAM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그 에어 서비스 전체 트랜스포테이션 시스템을 의미를 하는 거고 특정한 형태의 비이클을 의미하는 건 아닙니다. 트랜스포테이션 시스템 전체를 의미를 하는 거라고 뭐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 흔히 플라잉카나 에어택시 또는 PAV라고 부르는 경우가 있는데 약간 개념이 다릅니다. 플라잉카라고 하는 건 기본적으로 도로에서 주행이 가능한 형태를 의미를 하는 거라고 볼 수가 있는데 지금 개발되고 있는 UAM은 도로 주행이 불가능한 궁극적으로는 가능할 수 있지만 현재로서는 도로 주행이 안 되는 형태이기 때문에 플라잉 카라고 부르는 건 적절하지가 않고요. 에어 택시라고 부르는 경우인데 이것도 적절하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에어 택시라고 하는 기본적으로 정해진 루트가 없이 주행을 하는 건데 UAM은 이제 버티포트라고 하는 지정된 위치에서 뜨고 내리는 거기 때문에 택시라기보다는 셔틀이나 버스에 가까운 형태라고 할 수가 있고요. PAV라고도 얘기를 하기도 하는데 PAV는 기본적으로 말 그대로 퍼스널 개인이 소유를 하고 운영을 하는 개념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eVTOL은 나중에 상용화가 돼서 대량 생산을 한다고 해서 대략 대당 단가가 10억에서 15억 정도 최근에 그 7인승
5인승짜리 이제 UN eVTOL 계획을 발표한 릴리움 같은 경우에는 이제 5인승짜리도 대략 250만 불 정도 추정을 하고 있거든요. 30억 가까이 되는 거기 때문에 이건 나중에 상용화가 된다고 해도 아주 부자가 아니면 그 개인이 직접 소유하고 운영을 하지는 못할 것이기 때문에 아마 라이드 쉐어링 형태로 운영될 것이기 때문에 PAV라는 말도 적절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UAM eVTOL이라고 하는 게 적절한 용어라고 생각이 되고요. 이게 기존에 이제 택시나 버스 또는 라이드 쉐어링, 우버 같은 라이드 쉐어링과의 차이를 이제 보여드리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UAM은 궁극적으로 아마 초기에 뭐 5년에서 10년 정도는 그 조종사나 플라이트 어텐던트들이 같이 탑승을 하는 형태가 되겠지만 궁극적으로는 이제 자율비행이 불가피한 형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율비행을 해야 되는 가장 큰 이유는 기본적으로 이제 경제성, 그 조종사나 승무원들의 인건비를 이제 낮춰야 되는 필요성도 있고 그리고 이제 조종사에 의한 어떤 사고의 위험성을 줄인다는 측면에서 궁극적으로는 이제 오토노머스 플라이트가 이제 불가피한 형태고요. 그리고 비행 속도는 이게 비행기 형태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대략 한 7, 80km에서 200km 이상까지도 가능할 걸로 이제 보고 있습니다. 항공 형태에 디펜던트 하지만. 그리고 대략 이제 비행하는 거리는 도심에서 운용할 경우는 30에서 50km, 도시 간 운용을 할 경우는 200에서 300km 정도까지 생각을 하고 있지만 초기에는 주로 도심 내에서 운용을 하는 걸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보통 30에서 50km 정도 비행을 생각을 하시면 최대한 100km 정도 범위 안에서 운용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초기에는 아마 정해진 루트를 통해서 운용이 될 것이다. 이게 이제 택시나 뭐 라이드 쉐어링과의 차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코스트는 일반적으로 버스나 뭐 이런 것보다는 싸지만 대략 고급 택시 정도 수준에서 결정이 돼야 이게 운영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온라인 부킹은 당연히 지금 휴대폰 같은 걸 통해서 이제 가능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지금 나사에서 제시한 그 대표적인 UAM eVTOL의 최종적인 골, 현재 가능한 게 아니라 나사에서 제시한 그 UAM eVTOL이 아마 궁극적으로 이런 정도의 성능을 가져야 될 것이다라고 제시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도심에서 운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수직 이착륙이 가능해야 되고요. 그리고 추진 장치는 아마 그 에미션 문제 때문에 아마 거의 전적으로 일렉트릭 또는 하이브리드 일렉트릭 형태. 하이브리드 일렉트릭은 아마 도심에서 운용할 때는 하이브리드 일렉트릭 형태가 아니고 아마 도시 간 운용할 때 하이브리드 일렉트릭 형태를 갖게 될 것 같은데 하이브리드 일렉트릭이라고 하는 것은 엔진이나 퓨얼셀에다가 배터리를 붙여가지고 이제 그 운용 시간이라든가 레인지를 늘리는 형태의 추진장치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마도 오토노머스 비행이 가능해야 될 것이고 그리고 이제 승객은 6명. 근데 이건 뭐 또 논란의 여지가 있을 수가 있는데 보통 이제 4명에서 5명 또는 이제 최대 10명 정도까지도 아마 가능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초기에 이제 그 eVTOL의 UAM의 어떤 그 서비스 경로가 주로 공항에서 도심 간을 왔다 갔다 하는 형태가 될 가능성 상이 많은데 이럴 경우에 승객들이 러기지를 갖고 있기 때문에 4인승이나 5인승이라고 하면 실제로 짐을 고려하면 사람을 탈 수 있는 숫자가 두세 명 정도밖에 안 될 거라고 많이 생각을 하고 있어가지고 지금 미국 같은 데서는 대략 한 10인승 정도는 돼야 실제로 서비스가 가능하지 않겠느냐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기술적인 한계 때문에 지금은 2인승에서 5인승 정도가 조종을 이루고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아마 제가 보기엔 5인승, 10인승 정도까지도 가능하게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회사마다 좀 전략이 다른 것 같습니다. 볼로콥타 같은 경우에는 5인승도 많다. 5인승이 되면 이제 UAM을 빨리 가려고 타는 건데 5명이면 5명이 다 채울 때까지 기다려야 되기 때문에 턴어라운드 타임이 너무 길어진다. 2인승이 적당하다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고요. 그리고 레인지는 최대 한 100노티컬마일, 185km 정도. 아까도 말씀드린 초기에는 아마 50km 미만이 될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유상하중은 300에서 한 3톤 정도. 보통 사람 한 명을 짐까지 합쳐가지고 100kg 정도로 보기 때문에, 보통 이제 5인승 정도면 페이로드가 500kg에서 600kg 정도는 돼야 이제, 실적으로 운영이 가능한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속도도 최대한 370km 정도. 보통 도심에서 운영할 때도 빨리 갈 필요가 없기 때문에, 보통 이제 100km 정도 전후 정도가 도심에서 운영할 때는 적당한 것 같고요. 그래서 보통 이제, 뉴욕 같은 경우에 케네디 공항에서 도심까지 맨하탄까지 오는 게 한 30km, 35km 정도 된다고 그러는데 100km짜리 시속 100km짜리 UAM을 타고 오면 대략 20분 정도 이제 소요가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 이게 이제 그
보통 택시 같은 걸 이용을 해서 공항에서 도심까지 진입을 하려면 보통 뭐 1시간 정도 걸린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것보다는 3분의 1 정도 시간으로 도심에 직접 접근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보통 이제 그 UAM은 크게 세 가지 형태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전통적으로 항공기는 고정익 형태, 튜브 앤 윙이라고 하는 고정익 형태와 헬리콥터 같은 회전익으로 나누는데 지금 개발되고 있는 형태는 이 딱히 어떤 그 카테고리에 이제 들어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추진하는 그 장치에 따라 흔히 형태를 세 가지로 나누는 거죠. 릴리움이나 조비 같이 이제 벡터 스러스트 형태라고 해서 프로펄서, 그러니까 프로펠러나 아니면 팬의 방향을 수직이 착륙할 때하고 전진 비행할 때 방향을 조정을 해서 하는 이제 벡터 스러스트 형태가 있고, 그리고 이제 리프트 플러스 크루즈라고 해서 뜰 때는 뜰 때 쓰는 프로펠러하고 전진할 때 프로펠러가 분리되어 있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이항이나 볼로시티, 볼로콥터는 볼로시티 형태, 이제 멀티콥터를 키운 형태, 크게 세 가지가 있고요. 요 항공기들의 기본적인 형태적인 특성을 보시면 기존의 항공기에 비해서 프로펠러가 굉장히 많은 걸 볼 수가 있는데, 이게 다 이제 이 각각의 이제 모터가 달려있으니까 전기로 추진이 되는 건데, 이걸 이제 전기 분산 추진이라고, DEP라고 보통 얘기를 하게 됩니다. DEP 형태를 갖게 되면 여러 가지 장점들이 있는데, 기본적으로는 이제 뭐 효율성 측면에서도 이점이 있지만 안전성. 이 프로펠러 중에 모터 한두 개가 예를 들면 작동을 멈춘다고 해도 바로 추락으로 이어지지 않기 때문에 도심에서 운용할 때 이제 안전성이 굉장히 중요한 UAM으로 굉장히 유용한 기술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약간 공기역학적으로 프로펠러 같은 것들이 날개 앞쪽에 있으면 보통 날개의 효율을 좀 증가시키는 그런 장점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분산 추진 형태를 갖게 되면 항공기의 형태를 기존의 항공기와 그 다르게 상당히 자유롭게 구성할 수 있는 장점들이 있고요. 이 DEP라고 하는 기술이 UAM이 다양한 형태를 갖게 하는 가장 기본적인 기술적인 백그라운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도심에서 운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수직 이착륙 기능이 맨데토리로 이제 장착이 되어 있는 걸 알 수가 있고요. 보시면 이제 뭐 장단점 같은 것들이 뭐 나와 있는데요. 보면 이제 이 벡터 스러스트 형태 같은 경우는 고속 전진 비행을 할 경우에는 고정유입과 마찬가지 형태로 비행을 하기 때문에 전진 비행 때 효율이 좋지만 제자리 비행 때 효율이 떨어지기 때문에 벡터 스러스트는 기본적으로 도심 내에 짧은 거리를 운용하는 그 형태보다는 이제 도시간 운용에 적합할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리프트 플러스 크루즈 형태는 굉장히 기계적으로 이 형태에 비해서 단순한 형태이기 때문에 기술적인 구현이 상대적으로 쉽고, 그리고 이제 뭐 그렇다는 거고, 이제 뭐 윙리프트 같은 경우는 가장 큰 단점이 이제 그 전진 비행할 때 효율이 상당히 떨어집니다. 그래서 아주 짧은 거리 30에서 50km에서 도심 간의 그 운용을 할 때 적합한 형태로 보이고, 비행 속도도 이 두 가지 형태에 비해서 상당히 낮은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벡터 스러스트 형태가 기술적인 난이도가 가장 높고요. 궁극적으로는 여러 가지 그 관련된 기술들이 이제 같이 발전을 하면 이런 형태와 또는 리프트 투브 형태가 주류를 이루지 않을까. 그러나 이제 롱텀으로 봤을 때 이제 리저널, 그러니까 도시에서 도시간 운용을 한다든가 또는 도시 안에서도 상당히 먼 거리를 도시에서 도시 끝으로 비행을 해야 되는 경우에는 아마 궁극적으로 이런 형태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UAM이 기술적으로 기존의 에어라인 모델과의 차이점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간단하게 살펴보면 첫 번째 플라이 레인지가 굉장히 짧다는 거고요. 보통 100km 미만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보통 UAM은 공항이나 또는 주요한 어떤 교통 허브에서 내가 도착하려고 하는 곳까지 레스트 50km를 이제 이동하는 용도로 쓸 것이고, 우버나 이런 것들이 마지막 이제 레스트 1마일을 이제 이동하는 방식으로 이제 운영될 수 있는 교통 시스템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비행 고도는 대략 1km 미만 정도로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 그리고 이제 궁극적으로는 이제 UAM은 그 운용되는 대수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중앙에서 컨트롤하는 방식, 초기에는 그렇게 하겠지만 궁극적으로는 이제 풀리 오토노머스 형태로 운용이 되면서 특별히 중앙에서 마치 우리가 도로에서 움직이는 자동차를 따로 중앙에서 관리를 하지 않는 것처럼 아마 풀리 오토노머스 플라이트 형태, 그리고 교통 시스템도 서로 자율적으로 운영되는 방식으로 될 것이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고, 파워트레인은 이제 뭐 거의 전적으로 전기 추진 형태를 갖게 될 거예요. 소음 문제, 그리고 에미션 문제 때문에 전기 추진 형태를 갖게 될 것이다. 그리고 주로 이제 사람은 5명 이하 정도의 사람이
하게 될 것이라는 거죠. 이게 이제 기술적으로 가능하게 돼서 만약에 상용화가 되게 되면 기존의 그 이 트랜스포테이션 시스템을 완전히 이제 근본적으로 이제 바꾸는 그런 게임 체인저가 될 것이라고 보통 생각을 사람들이 하고 있습니다. 미션 같은 경우 차이가 있고요. 기본적으로 이제 짧은 거리를 굉장히 여러 번 반복을 하는 그런 특성들이 있고, 그리고 기존의 에어라이너에 비해서 굉장히 로우코스트로 운영이 가능해야 된다. 그리고 EVTOL, 그 다음에 기존에 이제 그 전혀 없었던 새로운 형태의 인프라스트럭처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아까 보신 것처럼 버티포트라든가 또는 이제 그 뭐 커맨드 앤 컨트롤 관련된 뭐 어떤 그런 시스템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새로 필요하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 중요한 게 이제 폴리티라든가 레귤레이션 측면에서 전혀 새로운 고려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자동차 같은 게 처음에 있을 때는 도로도 없고 뭐 횡단보도도 없고 신호등도 없다가 사고가 나고 차가 늘어나고 하면서 이제 여러 가지 레귤레이션이 생겼겠지만 UAM한테 그렇게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도심에서 또 운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관련된 레귤레이션 같은 흔히 이제 퍼블릭 어셉턴스라고 하는 그런 문제가 굉장히 크게 대두될 것으로 생각이 되고, 레귤레이션은 운용 측면이 아니라 항공기를 개발하는 측면에서도 인증 관련된 그 레귤레이션 같은 걸 새로 만들어야 되는 상황이고요. 이게 앞에서 말씀드리는 것들은 주로 기술적인 이슈들이지만 이런 것들은 이제 사회적인 합의가 필요한 거기 때문에 어떻게 생각하면 이런 것들이 시간이 더 오래 걸릴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건 이제 뒤에 나오는 기술적인 이슈들을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간략하게 이제 말씀을 드리면, 원래 이제 공학하는 사람들이 이제 발표를 할 때는 최소한 발표 장표에 수식 하나는 들어가야 된다 뭐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하나를 좀 넣었는데 쉬운 게 아니다. 보시면 이게 이제 브레게라고 하는 그 프랑스의 항공학자가 만든 식인데, 원래는 이제 내연기관에 대해서 만들어진 식인데 그게 전기 추진 방식으로 서로 식을 유도한 겁니다. 아주 간단한 식이죠. 아주 아름다운 식인데 이게 이제 그 크루징을 할 때의 레인지를 나타내는 거고, 여기 중력 가속도, 그리고 여기 로가 그 배터리에서 프로펠러까지 가는 에너지, 전체 에너지 트랜스퍼 이피션시를 보여주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셀이라고 하는 것이 배터리의 단위 중량당 에너지를 나타내는 겁니다. 그리고 뮤비는 그 배터리라고 하는 게 셀 단위로 되어 있는 것을 이제 하나의 팩으로 이제 그 패킹을 해야 되는데, 셀에서 팩으로 패킹을 할 때 이제 하우징이라든가 또는 서멀 매니지먼트 시스템 같은 것들 때문에 웨이트의 페널티가 생기는데 그 페널티가 어느 정도 되느냐를 이제 보여주는 것이고, 이게 예를 들면 0.7이다 그러면 이걸 하나의 독립된 배터리로 패키징을 하는 데서 30% 정도의 그 웨이트의 오버헤드가 발생을 한다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클수록, 1에 가까울수록 이제 배터리가 효율적으로 만들었다고 볼 수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리프트는 비행기의 양력, 드래그는 이제 항력인데, 이 에로보디가 항공기의 그 궁극적인 성능을 보여주는 가장 중요한 그 지표라고 할 수가 있는데, 여기 이제 그런 것들이 들어있고, 그리고 M은 항공기의 총 중량, 그리고 이게 크루징 할 때 필요한 배터리의 무게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간략하게 다시 말씀드리면, 어떤 항공기가 레인지나 또는 인듀어런스, 그러니까 채공 시간을 최대화하기 위해서는 그 안에 들어가는 그 추진 장치의 에너지 트랜스퍼 이피션시를 최대화하라, 그리고 배터리 패키징을 잘해라, 배터리의 에너지 밀도를 높여라, 그리고 항공기를 잘 나이스하게 형상을 설계를 해라, 그리고 총 중량을 낮추고 그 총 중량 대비 배터리의 무게 비율을 높여라, 뭐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임프루브를 하기 위해서는 크게 세 가지가 필요한데, 기술적으로 기체 측면에서 첫 번째 요 로라고 하는 게 이제 에너지 트랜스퍼 이피션스이기 때문에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 비행기에 들어가는 파워 트레인의 에너지 로스를 미니마이즈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 이제 배터리에서 이제 모터를 통해서 프로펠러까지 에너지를 전달하는 과정에서 각각 로스가 생길 수가 있고, 그 로스를 최소화적으로 설계를 하라는 것이고, 여기 뮤비 그다음에 이 셀은 배터리를 얼마나 잘 설계를 해야 되냐는 거거든요. 하이어 스페스 에너지의 배터리를 써라. 그 다음에, 이건 좀 이제 전문적인 얘기인데, 뭐, 아무튼 배터리가 100이 에너지가 다 쓸 수가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걸 최대한 쓸 수 있도록, 뭐, 하라는 얘기고요. 그리고 이제 뭐, 배터리 패킹을 하는 과정에서 오버헤드 매스를 줄여라. 그리고 총 중량 대비 배터리의 비율을 높여라, 뭐 이런 거기 때문에 보면 상당히 많은 이슈가 배터리랑 관련되어 있는 것을 아실 수가 있고요. 항공기 자체와 상관된 것은 항공기의 공격학적인 효율을 맥스마이즈 하라, 이런 것들을 드려요. 이 식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러니까 대부분의
UN eVTOL에 관한 어떤 기술적 이슈들이 여기 다 나와 있고요. 그래서 이제 이것까지 포함해서 이제 UAM을 상용화하는 데 이제 필요한 기술적인 어떤 챌린지를 뭐 말씀을 드리면 가장 중요한 게 도심에서 운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노이즈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동급의 헬리콥터에 15dB 이하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고 보통 이제 우버나 이런 데서는 도심에서 운용할 때 이제 그 한 60dB에서 65dB 미만 정도가 돼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 지금 인증을 앞두고 있는 조비나 릴리움 같은 경우는 거의 그런 단계를 만족을 시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60에서 65dB 정도면 도심에서 큰 도로 정도면 거의 그 도로의 소음보다 작은 것이기 때문에 별 문제가 안 될 것으로 보는데 다만 이제 사람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에 가깝게 뜨고 내릴 경우에 소음이 훨씬 더 큰 이슈라고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이런 것들을 위해서 프로펠러를 어떻게 설계할 건지 그걸 능동적 수동적인 방식으로 항공기에다가 소음을 줄이는 게 가장 핵심적인 기술 중에 하나라고 할 수가 있고 이 부분에 많은 회사들이 굉장히 중요한 그 리소스들을 지금 투입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배터리가 일단 뭐 거의 에브리띵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게 팩 레벨에서 최소한 300은 넘어야 실질적으로 도심에서 운용이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지금 릴리움 같은 경우 7인승짜리 그 설계를 할 때 대략 지금 한 330 정도 와트 10퍼 킬로그램으로 가정을 하고 설계를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도심에서 한 30분 이상 비행을 하면서 한 50km 정도의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한 300와트 10퍼 킬로그램 이상은 나와야 되는데 현재 지금 상용화된 건 아직 여기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배터리 기술이 지금 가장 큰 기술적인 바틀넥 중에 하나라고 볼 수가 이게 얼마나 중요하냐면 이게 그 배터리 코스트가 1% 늘어나면 오퍼레이팅 하는 사람의 그 오퍼레이팅 코스트가 3배, 3%가 늘어난다는 거고요. 그리고 배터리 수명이 1% 증가하면 그 프라핏이 2% 증가한다는 거. 그리고 이제 이건 이제 스페이스 에너지뿐만 아니라 얼마나 많은 횟수를 충당장 하느냐 이것도 상당히 중요한 기술이 그런 것도 이제 중요한 거고요. 그리고 이제 배터리 무게가 지금 설계를 해보면 그 설계된 항공기의 3분의 1에서 거의 한 40% 정도까지 웨이트를 차지를 하고 비용으로도 거의 그 정도 차지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배터리를 얼마나 경량화하느냐, 싸게 만드느냐가 결국 가장 기술적으로 UAM을 실현시키는 데 중요한 기술이라고 기술적인 어떤 허들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외에 이제 전통적인 항공공학교에서 중요한 이슈가 비행기를 나이스하게 설계를 해서 효율을 높이는 그런 것들도 이제 중요한 여전히 항공 쪽에서 중요한 이슈라고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자율 비행 궁극적으로는 이게 조종사가 없이 비행을 하는 방식을 취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게 그 한두 대가 아니라 수백 대, 수천 대가 동시에 날아다닐 때 이걸 어떻게 상황을 인식을 해서 충돌을 방지하고 원하는 경로에 따라가지고 예를 들면 이착륙을 운용을 할 수 있을 것인가 아직까지도 굉장히 그 기술적으로 어려운 부분이고요. 근데 이제 얘기하는 사람들 말로는 자동차보다는 쉬울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뉴팩처링 측면에서 보자면 이게 기본적으로 이제 그 항공기하고 달리 그냥 대량 생산을 해야 되기 때문에 수지타산을 맞추려면 수정키로 대략 연간 만 대 이상은 생산을 해야 된다고 그러는데 기존의 항공기 생산 방식으로는 이렇게 대량 생산이 이제 어렵기 때문에 이런 새로운 생산 방식이 필요하다는 것이고 또 대량 생산을 해야만 코스트다운을 시킬 수가 있기 때문에 대량 생산 시스템을 갖추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가볍게 만들기 위한 어떤 머트리얼들에 대한 연구도 이제 필요할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이제 뭐 그 보통 이제 간과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에어스페이스 매니지먼트 공역 관리가 굉장히 중요한 이슈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뭐 아주 낮은 고도에서는 드론이 날아다니고 높은 고도에서는 이제 뭐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그다음에 아까 말한 폴리스나 레귤레이션 이런 것들이 이제 중요한 이슈라고 할 수가 있고요. 지금 시간이 거의 다 되지 않았나요? 오 팀장님. 네, 말씀하세요. 예, 시간이 거의 다 된 거죠? 네. 네, 그럼 여기서 마무리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그 기술적인 트렌드는 이따가 황 박사님, 황 당님께서 자세히 말씀드릴 거기 때문에 간략하게만 이제 말씀을 드리면 거기 한번 쭉 보시면 되고요. 이 서머리로 보시면 지금 그 개발하고 있는 업체들을 보면 지금 흔히 뭐 스타트업이라고 하는 회사가 거의 한 90% 이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 업체가 90% 이상 정도가 되기 때문에 이 업체들의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는 인증 경험이 없다는 거. 항공기는 인증을 받아야 돼. 그래서 실제로 이 기체를 개발을 해도 인증하는데 굉장히 많은 시간과 비용이 드는데 이런 것들이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 지금 현재 개발되고 있는 형태로는 벡터 스러스, 항공에서 개발하고 있는 형태가 이제 벡터 스러스 형태, 오파브가 이런 형태가 지금 전체에서 가장 큰 포션을 차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뭐 전기 추진 형태로 거의 대부분이 다 개발되고 있고, 가장 많이 개발되고 있는 형태는 5인승 이하, 그리고 순항 속도는 뭐 250노트인데 실제로는 한 뭐 150km 정도 미만이 대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개발을 거의 앞두고 있는 그런 형태들은 주로 순항 거리가 100km 미만 정도라고 할 수가 있고, 그래서 지금 아까 따로 말씀을 드리진 않았지만 이게 이제 인증 관련돼 가지고 굉장히 큰 이슈들이 많이 있고, 지금 국내에서 지금 이 서비스에 참여를 하려고 하는 이제 그 현대나 한화 같은 데서 지금 미국에서 주로 개발하고 있는 것도 아마 이런 인증과 관련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일단 그 나중에 뭐 다른 내용들은 질문이 추가적으로 들어오면 일단 받도록 하고요. 오늘 그 발표는 제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말씀드리면, 이게 이제 라이트 형제가 1903년도에 키티우크에서 비행기를 그 띄울 때 이제 사진이고, 이게 이 사람들한테 영감을 줬던 오토 릴리엔탈이라는 사람인데, 잘 알려진 것처럼 오토 릴리엔탈이 이 비행 테스트를 하다가 사고로 죽었거든요. 그 부고를 보고서 미국에서 이 사람들이 이제 비행기 개발에 착수를 했는데, 항공기 기술은 크게 뭐 세 번째, 세 가지 웨이브가 있었다고 얘기를, 기술적인 웨이브가 있었다고. 하나가 이제 중간에 제트 엔진이 나온 거, 그 다음에 중간에 이제 컴포짓 모텔 같은 거 쓴 것도 컴퓨터, 뭐 이런 큰 기술적인 흐름이 있는데, 지금 UAM이 항공하는 사람들한테는 거의 이제 새로운, 전혀 새로운 형태의 그 기술적인 이제 웨이브라고 할 수가 있고요. 이건 이제 기존의 항공이라고 하는 것에서 이제 항공 산업 자체를 근본적으로 트랜스포맨 시킬 수 있는 굉장히 새로운 엄청난 메가 트렌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뭐 추가적인 질문이 혹시 있으시면 뭐 다음에 답변을 하도록 하고, 시간이 다 돼서 일단 제 발표는 여기서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어서 저희 황찬전 사업단장님의 발표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목소리 잘 들리시는지요? 네, 잘 들립니다. 네, 잠시만요. 공유를. 공유를 어떻게 하죠? 화면 공유. 네. 제가 저 오파브 축소기 비행 시험 때문에 지금 공항공센터에 와 있는데요. 그 공항공센터 지금 인터넷 환경이 약간 좀 접속이 불안해 갖고 약간 좀 중간에 혹시 문제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일단 기자 여러분들 만나 뵙게 돼서 너무 반갑고요. 이 UAM이 이제 어반 에어 모빌리티에서 도심 항공 교통 또는 도심 항공 모빌리티라고 용어로 사용되고 있는데, 이게 한 3, 4년 전만 해도 전혀 생소한 용어였고, 근데 이제 지금은 뭐 일반 국민들도 많이 익숙해지고 있는 그런 용어이고요. 그 다음에 뭐 급격하게 이 관련된 변화와 이슈가 바뀌고 있기 때문에 하루만 안 들여다보면 그 내용을 팔로우업을 잘 못하는, 하지만 오늘 제가 이제 설명드리는 부분에 대해서 개념을 잘 잡으시면은 이런 기사나 그 외국에서 나오는 정보들에 대해서 이해도가 좀 많이 높아지지 않을까 해서 취재에 도움이 되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앞서 이관준 교수님이 발표하면서 중복된 내용은 되도록 시간 관계상 생략하고요. 좀 포인트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거 이제 도표화한 건데요. 눈에 잘 띄게. 소위 이제 UAM에서 좀 선두인 볼로콥터나 이항이나 조비 등은 2010년대 초반부터 개념을 시작했고요. 아마 기사에서 제가 보면은 이게 이제 요런 류의
그 플라잉카, 과거에 했던 플라잉카가 이제 특성이 이제 화석연료를 사용하고 듀얼 모드라는 게 이제 지상에서 주행도 하고 비행도 할 수 있는 그런 걸 이제 듀얼 모드라고 하는데 이런 것도 이제 같은 지금 UAM 열풍 속에 기사화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요거는 이제 아닙니다. 요거는 앞서 이관열 교수님이 설명하셨지만 이제 미래형이라고 소위 불리는 전기동력 수직기착륙 eVTOL 부분이 지금 이제 개발 열풍 중이고 UAM에 이제 사용될 수 있는데요. 그거는 이제 나중에 다른 슬라이드에서 조금 더 설명드리고요. 이게 뭐 19년 9월만 해도 한 200여 개였는데 지금 현재는 400여 개 예, 이제 비행체가 개발 중이고요. 앞서 이관중 교수님도 설명드렸지만 조금만 더 설명드리면 도심항공 교통, 도심항공 모빌리티 해서 이거는 이제 그 비행체뿐만 아니라 전체 그 산업을 전체 통칭할 때 쓰는 용어고요. 거기에 사용되는 비행체는 도심에서 사용해야 되니까 활주로가 있으면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수직 이착륙이고 그 다음에 이제 공해를 줄이기 위해서 전기동력 해서 이제 일렉트릭 버티컬 테이크오프 앤 랜딩에서 eVTOL이라고 비행체는 이제 얘기를 하고요. 서비스 관점에서 볼 때 우리가 그 아까 자가용 개념은 이제 먼 훗날 기술 개발이 충분히 되고 가격이 낮아져야 자가용 개념이 되는 거고 그 대규모 서비스 프로바이더가 안전을 담보하면서 서비스를 해야 되기 때문에 택시 서비스 같은 형태가 되지 않을까 또는 뭐 셔틀 서비스 그래서 이제 서비스 관점에서 에어 택시나 플라잉 택시는 맞는 얘기로 이제 제가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조종 관점에서 볼 때는 처음부터 뭐 자율비행 해갖고 조종사가 탑승하지 않고 뭐 지상에서 조종하거나 또는 자율비행으로 완전 자율비행으로 그냥 승객으로서만 타면은 되는 게 되면 좋겠지만 안전성 측면에서 이제 그 뭐 규정적으로도 안전성을 충분히 확보하지 못하기 때문에 지금 초기 서비스에서는 탑승 조종사가 조종을 하는 형태로 운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전부 다 선도 그룹들도 그렇게 적용하고 개발하고 있고요. 그래서 유무인 겸용이 될 수 있도록 개발하고 있습니다. 비행체가. 그래서 그걸 영어로는 옵셔널리 파일로티드라고 하고요. 저희가 이제 개발하는 게 조종 관점에서 옵셔널리 파일로티드 퍼스널 에어 비클에서 오파브라는 이제 명칭을 저희가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뭐 eVTOL에 대해서 그 자료가 잘 아카이브 되어 있는 데는 이제 eVTOL 단 뉴스라는 데 들어가시면 되고요. 이거는 20년 10월에 캡처해서 한 자료고요. 지금 들어가시면 훨씬 더 리스트가 많이 늘었습니다. 400개가 훨씬 넘고요. 여기 이제 빨간 박스로 되어 있는 부분이 이제 한국과 관련된 카리케 하나 등재가 되어 있고 한화하고 현대자동차에서 이렇게 세 개가 이제 한국하고 관련된 eVTOL이 등재가 되어 있고요. 앞서 뭐 설명하신 것처럼 이런 뭐 네 가지 타입의 eVTOL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런 많은 것들을 이제 조금 더 아울러 갖고 이렇게 본 게 요거는 이제 그 9월 10월 작년 9월 10월에 이제 버티플라이트라는 잡지에 나온 건데 실제 양산 단계로 들어간 거는 이런 뭐 400개가 넘는 것 중에 뭐 3개 기종밖에 없고요. 뭐 이항, 중국의 이항. 그다음에 이 밑에 있는 뭐 키티호크이나 오픈호는 이제 더 조그만한 거라 이 UAM 서비스에 쓰기에는 이제 그 부적절한 그런 기종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프로토타입에서 시제기를 개발하는 단계에 있는 작년 10월 뭐 자료인데 이렇게 이제 리스트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참고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뭐 이렇게 여러 가지 뭐 그 형태와 개수들이 이렇게 되는데 크게 이제 구분을 해보면은 저속 멀티코타형 하고요. 그다음 고속형으로 이렇게 나눌 수가 있고요. 이거를 이렇게 개발 단계, 뭐 개념에서부터 뭐 시험 서비스, 실용 서비스, 뭐 처음에 이제 개발을 하면서 시험도 무인 시험부터 먼저 해줘야 비행체 안전성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이제 확실히 안전성이 확인이 되고 나서 유인 이제 비행 시험을 하게 됩니다. 그거를 각 사에서 대표적인 기종에 대해서 이렇게 발표한 거를 제가 점을 찍어봤어요. 저기 연도별로 점을 찍어보면은 저속 멀티콥터형은 보시다시피 이렇게 좀 이 다른 고속형보다는 좀 더 빠르게 구현 용이성이 있는 부분이고요. 고속형의 경우는 좀 더 이제 그 고난이도의 기술이 들어가기 때문에 좀 더 시간이 걸리는 이런 이제 계획으로 됩니다. 우버가 지금은 이제 조비의 매각이 됐지만 우버에서 이제 나온 여러 가지 자료들이 많은 기준을 제공을 해주고 있는데 우버의 계획이 이제 이런 슬롭이고요. 이제 우리나라의 경우는 나중에 설명드릴 그 정부 주도의 오파브 기술 개발 사업이 바로 이렇게 그 개념부터 해서 그 유무인 실물 1인승급의 실물 비행 시험까지 하는 사업으로 이 부분은 이제 그 확장이 돼 있는 부분이고 그다음 이거를 이제 상용화 기체로 개발하는 부분 요거는 이제 아직 계획이 확장된 부분은 아닙니다. 그래서 참고하시면 되고요. 그다음 eVTOL 형식에 따른 장단점은 앞서 이 교수님이 이제 설명을 하셨고요. 그 과연 어떠한 eVTOL을 그 서비스 프로바이더한테 제공을 해야 서비스 프로바이더가 경제성을 갖고 이런 사업 시장을 열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우버가 제시한 게 그 많이 인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2016년에 우버가 제시했던 거고요. 이때만 해도 이제 많이 그 구체화가 안 돼 있었는데 2018년에 이제 새로 그 발표한 걸 보면 뭐 아무래도 이제 제일 중요한 게 고우 안전 저기 용어가 틀렸는데 안정성이 아니고 안전성입니다. 세이프티 고 안전성이 이제 제일 중요한 부분이고요. 그리고 10회 8승 비행 시간 동안 한 번의 카타스트로피 치명적인 고장이 일어나지 않아야 된다. 이제 그런 기준이고요. 요거에 대해서는 이제 좀 이따가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그 다음이 이제 도심에서 이제 운항하다 보니까 소음 부분이 이제 중요합니다. 그래서 동급 헬기보다 한 15dB 정도 낮아야 되지 않겠냐 해서 한 150m 떨어진 데서 70dB 정도의 사운드 익스포저 레벨이라는 이제 단위가 있습니다. 그래서 70dB 정도 이하로 돼야 되지 않겠냐 하는 게 제시가 됐고요. 그다음 경제성을 가지려면 이제 속도가 뭐 150에서 200을 최초에 제시했었는데 135mph까지는 되지 않나 해서 이게 지속 한 210몇 킬로미터 정도 됩니다. 이 정도의 걸 가져야 준항 속도를 가져야 이제 경제성을 가진다라고 제시된 바가 있어갖고 이 저속 멀티콥터형은 이제 우버는 고려를 하지 않습니다. 또 도심에서 이제 옥상을 주로 버티포트로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버티포트의 연료 공급이나 또는 수소연료전지와 관련된 수소 공급이나 이런 라인을 깔 수가 없어갖고 제가 최근에도 한번 우버 쪽에 확인을 했습니다만 하이브리드 타입을 고려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건 우버의 경우고 만약에 우버가 아니고 이제 다른 서비스 프로바이더가 다른 버티포트의 개념으로 한다고 하면 하이브리드의 경우도 뭐 고려할 수 있겠죠. 그래서 참고하시면 되고요. 전체 중량에 대해서도 이제 7,000파운드 이하 전체 최대 이륙 중량이 이게 한 3.1톤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 시간 관계상 밑에 부분은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 eVTOL이라는 이제 항공기를 개발해서 그걸 상업적으로 판매를 하려면은 인증이라는 것을 받아야 됩니다. 그 인증이 이제 개발하면서 하는 인증이 형식 증명이라고도 불리고요. 영어로는 TC인데 Type Certification이라고 불리는데 이게 이제 뭐냐면은 감항 당국에 의해서 최소 안전성 (safety)를 검증하는 절차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감항 당국이 누구냐면 이건 국가에서 관리하는데요. 미국의 경우는 이제 미국 그 FAA 또 유럽의 경우는 EASA
중국에도 이제 CAAC가 있고 우리나라는 이제 국토부에서 이제 가망 당국인데 이거는 이제 도심에서 운항하고 뭐 모든 항공기가 이제 필수인데 뭐 도심뿐만 아니라 이제 모든 항공기가 다 형식 증명을 받아야 상업적 판매도 하고 운항을 할 수가 있는데 이게 규제가 아닙니다. 이건 규제가 아니라 절대 다수의 이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이제 하는 최소 안전성의 검증의 절차입니다. 이거는 절대 뭐 빠뜨릴 수 없는 그런 부분이고요. 이거의 기준이 유럽의 경우는 명확하게 이제 고시를 했습니다. 바로 eVTOL에 대해서 처음에 이제 안을 발표를 해서 인더스트리와 여러 의견들을 종합을 해갖고 파이널리 발표한 게 이제 19년 7월에 발표를 했는데요. 요게 이제 상업적 운영, 상업적 운송 사업을 하려는 게 카테고리 인헨스트라고 카테고리가 돼 있는데 그 치명적인 고장, 이제 한번 고장 나면은 이제 그 항공기가 치명적인 상태로 들어가는 그런 고장이 10의 마이너스 9승보다 작아야 된다, 이하여야 된다는 게 10의 9승 비행 시간 동안 한 번 이하로 이런 일이 벌어져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거는 이제 거의 여객기 수준의 안전성을 그 의미하는 거고요. 상당히 높은 이 안전성에 대한 부분이 높고 아까 미국의 경우 우버가 10의 마이너스 8승 얘기했는데 그게 이제 약간 미국과 유럽 간에 아직도 논란 중에 있는 부분입니다. 미국에서는 유럽이 너무 높게 설정해갖고 인더스트리가 발전하는 거를 막는다 뭐 그런 주장도 하고 하는데 그게 이제 아마 국제적으로는 이제 하모나이즈가 될 것입니다. 같은 숫자로 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국내 동향을 좀 말씀을 드리면은요, 그 취재하시는 데 도움이 되시라고 아마 이미 다 아시고 계실 수도 있는데요. 좀 경위가 이제 있습니다. 그래갖고 요거는 이제 19년 9월에 저희 오파브 사업이 이제 그 19년 4월에 이제 시작을 했는데요. 4월에 착수하고 나서 거기가 이제 국토부와 산업부가 주도하여서 이 민까지 해서 민관이 손잡고 이 PAV, 민관 협의체를 발족해야 되겠다 해서 이제 그게 19년 9월에 벌써 정부에서 이런 일을 이제 했고요. 거기에 이제 산학연 전문가 한 50여 분이 이제 참여를 했었고요. 계속 운영을 하면서 이제 정부의 그 로드맵을 전반적인 분야에 대해서 이제 로드맵 수립 작업을 했고요. 로드맵 수립 작업이 다음 페이지에 이제 6월 초에 이제 작년 6월 초에 발표가 되고 6월 말에는 소위 KUAM 팀 코리아가 이제 발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산학연구원 원팀 체계로 해서 이게 상당히 저는 뭐 잘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게 UAM이 막 너무 각광을 받게 되면은 여기저기서 막 뭐 지자체까지 포함해서 뭐 기업체도 포함해서 난개발로 하면은 상당히 그 비효율적인데 이런 원팀에서 잘 역할 분담하고 방향을 잡아갖고 하게 되면은 상당히 효율적인 우리가 그 개발 전략 또 시작 산업을 여는 그런 길로 간다 갈 수 있다고 생각해서 제가 생각할 때는 이제 상당히 정부에서 잘 주도하고 계시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그 6월 초에 이제 발표한 KUAM 로드맵 그래서 이 보도자료 사이트에 가면 이제 로드맵에 대한 한 50페이지짜리 자료도 있습니다. 그래갖고 이거를 그 최초에 19년 9월부터 20년 3월까지 참여한 기업체는 이렇고요. 학계에도 다 참여해서 이 단계별 1, 2, 3, 4단계별로 그 구체적인 어떻게 펼쳐나가겠다는 그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로드맵을 세운 부분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후속 조치로 그럼 어떤 기술을 개발해야 되냐. 그 기술 개발에 대한 부분도 그 온라인 공청회 자료인데요. 이 사이트 유튜브에 이 사이트에 가시면은
3월 11일, 금년 3월 11일 날 온라인 공천회를 했고요. 그 다음에 3월 31일 이제 보도자료도 있는데요. 실제 이제 UAEM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의견뿐만 아니라 실현 가능성에 초점을 맞춰서 이제 수행했다고 돼 있고요. 전체 그 도출된 기술이 이제 한 187개 정도 세 분류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각 부처별로 어떤 부분의 분야를 지원할지 부분도 이제 그 역할 분담을 했고요. 그래서 뭐 기체 개발 생산하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또 중요한 운송이나 운항, 또 공역, 운항 관리, 네, 그런 부분들까지 아울러서 전체가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 이제 UAM 산업 생태계 부분은 이제 EV톨 개발자가 있고 서비스 공급자가 있을 텐데 국가가 또 담당해줘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가망 당국으로서의 부분하고 교통 이런 부분이 있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선행해서 국가가 준비해야 되는 게 인증 안정운항 체계 부분이 있고 기술 도입이 어려운 핵심 기술에 대해서는 선행 연구 개발을 해야 그런 기술을 국내에 갖고 있어야 국내 기업한테 지원을 해주지 기술이 없으면은 해외에서 뭐 비싼 돈을 들여서 기술을 사오거나 이거는 이머징 테크놀로지이기 때문에 기술을 또 살 데도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걸 위해서 선행 기술 개발 사업이 착수됐는데요. 카리에서는 그동안에 잘 아실 수도 있는 부분이지만 틸트로타에 대한 부분을 보시는 바와 같이 계속 연구 개발을 해왔고요. 이런 틸트 기술이 바로 고속형 EV톨의 핵심 기술이 됩니다. 그리고 이게 사람이 타는 부분이니까 부드러운 천이가 가능한 틸트 기술이 상당히 중요하고요. 울렁울렁거리면 뭐 사람이 타지는 않겠죠. 그 다음 전기 동력에 대한 부분도 선행 기술 개발을 한 부분이 있어서 강우현이 주관이 돼서 이 오파브 기술 개발 사업을 착수하게 되었습니다. 배경은 보시는 바와 같고요. 여기서 개발하는 거는 산업부 사이드에서 기술 검증용 비행 시제기를 개발하게 되고요. 국토부 사이드에서 인증하고 자동비행 제어 시스템 개발, 시험운용 인프라 구축, 안전운항 체계, 교통 서비스 방안 등을 연구 개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23년 12월까지 연구 개발이 진행될 예정이고요. 내년 중반쯤에 지금 요 1인승급 지재기, 1인승급 기술 검증 지재기가 초도 비행하는 걸 목표로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하이브리드가 아니고 배터리 동력이고요. 유무인 개명이고요. 자동 자율 비행해서 SAE 레벨 2 이상의 자동 이착륙, 또 자동 그 목적지 비행 등이 가능한 그런 항공기가 되겠습니다. 크기하고 사양은 이 정도 되고요. 이게 그대로 스케일 업을 하면은 향후 5인승급의 항공기로 가능한 뭐 2에서 5인승까지 충분히 여기서 개발된 기술을 직접 적용할 수 있는 이런 내용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바와 같이 뭐 사업 추진 체계는 국토부 사이드와 산업부 사이드가 있는데 예를 들면 뭐 국내 또 그 개발하겠다고 발표한 한화 시스템도 이제 이 과제에 들어와 있고요. 그다음 뭐 항공 우주사 카이, 현대자동차 등이 다 이 참여 기업으로 들어와서 저희와 함께 같이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뭐 개발한 결과 지금 이거는 작년 6월에 했던 기본 설계 검토 부분인데 각종의 인증 기준안에 따른 거를 지금 시범적으로 적합성 입증을 하기 위한 기술을 개발하고 있고요. 뭐 풍동 시험 등등을 했고 저희가 이제 비행 제어 법칙의 개발을 위해서는 이거는 뭐 새로운 항공기이기 때문에 이 축소기 안전한 축소기를 이용해서 그 제어 법칙에 대한 연구를 계속 해줘야 나중에 큰 거에다가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11월에 초도 비행을 위해서 성공했고요. 그 화면을 잠깐 보시겠습니다.
저희 이제 공항의 항공센터, 방우현의 공항 항공센터에서 이제 비행을 이런 R&D용 항공기 비행을 하기에 최적지고 거기서 한 거고요. 방금 흔든 거는 이제 저희가 제어 법칙이 제대로 적용되고 있는지, 컨트롤을 제대로 먹고 있는지 테스트하는 거고, 옆 좌우요. 그런 거 이제 넣어도 되고. 이 항공기는 이제 앞에 네 개의 프로펠러가 이렇게 앞에 네 개의 프로펠러가 위로 향해 있고 위에 이제 네 개의 리프트 프로펠러가 있는데 전부 다 위를 향하고 있습니다. 2,600m. 그러다가 순항시로 가면은 요 앞에 있는 네 개는 우리가 틸트 기술, 개발한 틸트 기술을 활용해서 앞으로 이제 프로펠러 위치는 쓰리고요. 뒤에 이제 순항시에 필요없는 네 개의 프로펠러는 스톱하게 되어 있는 형식으로 최근에 상당히 뭐 각광을 받고 있는 지금 뭐 조비라든지 뭐 아처라든지 영국의 버티칼 에어로스페이스 등이 저희하고 형상이 거의 뭐 비슷한 형상들이 요새 속속 나오고 있습니다. 저희가 뭐 이 형상에 대해서는 이제 국내 특허 등록을 해놓은 상태고요. 이게 한 윈스팬 날개 폭이 한 3.1m 정도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오파브 CG인데요. 이게 이제 마지막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 배터리팩들은 기존 항공기의 연료처럼 윙에 대한 이 배터리팩들이 배치가 되고요. 각각의 모터가 이 셀트되는 이쪽에 있어가지고 같이 셀트가 됩니다. 셀트가 필요없이 구조기 탄력을 해야 되겠습니다. 박사님, 영상 뜨시니까 목소리가 안 들리시거든요. 네, 이상으로 황찬 전 단장님의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신 분들은 Q&A 창에다 올려주시면 저희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단장님 혹시 말씀 지금 가능하세요? 박사님, 황찬전 단장님 목소리가 안 들리시는데요. 여보세요. 네, 단장님 소리가 안 들리시는 것 같은데 지금 네. 네, 지금 질문 아직 주시기 전에 저희가 뭐 궁금한 거 먼저 좀 잡아놓은 게 질문이 있는데요. 먼저 하나 드릴게요. 지금 많은 기사들이 막 나오고 있는데 현대와 하나가 뭐 이런 EV톨을 개발한다라는 기사가 나오고
그다음에 또 황우현도 뭐 오파부를 만든다라고 하는데 거기에 또 현대와 하나도 같이 참여하고 있다 이런 내용이 있거든요. 아, 지금 단장님께서 상태가 안 좋아서 잠깐 나가신 것 같은데 혹시 교수님 답변 가능하실까요? 이게 현대가 현대랑 하나가 저희 오파부 개발하는 데 참여하는 부분이랑 그 뭐 따로 개발하는 거랑 무슨 차이가 있는 건지 혹시 답변이 가능하실까요? 그 제가 정확하게 지금 현대하고 한화가 그 오파부 개발에서 어떤 부분에 참여하고 있는지는 제가 확인을 못한 상황인데요. 근데 아무튼 이게 그 시스템의 일부를 개발하는 것, 시스템을 개발하는 것은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라고 할 수 있고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현대 쪽에서 지금 그 전기 추진 관련된 쪽을 뭐 일부 담당하고 있다는 걸 얘기를 들었는데, 기본적으로 이제 시스템을 처음부터 설계하는 것과 요소에 해당되는 걸 개발하는 것은 전혀 다른 개념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그 질문의 요지가 그러니까 왜 그 현대나 한화에서 미국에서 개발하느냐 그건가요? 네, 그러니까 그쪽에서 개발한다고 하는 게 대체 무엇이고 오파부에서 현대랑 하나가 하는 게 대체 무엇인지 좀 많이 혼선이 있어요. 그 황 단장님 들어오셨는데 먼저 네. 답변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오파부하고의 차이점. 네. 제가 설명드리면은 오파부는 상당히 선제적으로 아까 설명드린 대로 이제 국가에서 담당해야 되는 인증이나 안전을 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선행적으로 분산전기 추진이나 자동 자율비행 기술을 국내에서 확보하고자 해서 선행적으로 그 기술 개발을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예상 규모상 저희가 그 1인 싱크에 이제 기술 관련 기재기를 개발하게 되는데요. 요거를 이제 23년까지 비행시험을 잘 마치고 나면 여기에 사용된 기술들을 나중에 상용화할 때 우리 국내 기업에서 상용화할 때 그대로 그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 설명도 드렸습니다만 그 우버에서 고속형이 이제 그 경제성이 있다고 판단이 돼서 당시에 정부에서 고속형을 먼저 개발해야 되겠다. 저속형이나 고속형 다 하면 좋겠는데 소리가 잘 안 들리시나요 현재? 좀 작게 들립니다. 아 작게 들리세요? 엄청 크게 얘기는 하고 있는데 그 고속형의 이제 EVTOL 그 기술을 검증하기 위한 게 오파부고요. 그다음에 이제 한화나 그 현대자동차도 똑같이 고속형에 대해서 이제 개발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저희 입장에서는 오파부에서 개발된 기술을 국내 그 기업체들이 그대로 갖고 가서 그 적용하면 되는데 그러기를 바랍니다. 네, 혹시 더 이상 질문 없으실까요? 네, 지금 시간이 저 예정된 것보다 3분이 좀 지나서요. 회장님 마무리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 발표해 주신 두 분 박사님과 교수님께 감사드리고요. 아직 좀 이해가 전체 안 된 부분도 많고 앞으로 어떤 식으로 발전할지 좀 의구심도 많은데요. 현장에서 취재를 하면서 하나씩 풀어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그 발표가 그게 기본 자료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많은 분들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뭐 이상 질문 있으시면 저희 항우연 쪽으로 문의 주시면 저희가 뭐 교수님 발표 내용이나 저희 단장님 발표 내용 중에 궁금하신 거 있으면 전달해 드리고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참여해 주셔서 모두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